화사한 미소와 펀치란 키, 베일 것 같은 날렵한 턱선으로 여심을 강탈한 강동원. 우리 브라더는 딴 형님만 믿으면 돼야. 그리고 수많은 남자 배우들이 거쳐간 국민 브라더 황정민.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조우한 이 영화 검사 외전입니다. 2015년을 뜨겁게 달궜던 두 흥행 배우가 검사 외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검사 외전 어떤 영화인지. 묵쾌하고 또 통쾌하고 지랄 틈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아, 내가 왜 검사 배지 단 줄 알아? 너 같은 양아치 ᄉ 합법적으로 깔라고. 수많은 범죄자를 잡아놓은 열혈 검사. 하루 아침에 살인 누명을 쓰고 피의자 신세로 졸락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차장님, 이건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검사에게 선고된 감옥행. 그건 곧 지옥행 티켓이었으니 눈물 없이 볼 수 없던 옥살이 중 그의 앞에 나타난 한 남자. 나이 32에 전과가 10번. 넌 인물도 좋고 머리도 그만하면 쓸만하다고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군. 하필 천하의 사기꾼이 그의 누명을 벗겨준 핵심 인물이었으니. 네가 하는 얘기가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거면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검사와 사기꾼 둘의 예측할 수 없는 한탕작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2015년을 뜨겁게 달고 우리 두 배우가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 대본을 읽다 보면 예.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한 번에 약죽 너무 쉽게 읽혀져서 그렇죠. 저도 시나리오 자체가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감독님한테도 전화드려서 아니 어쩜 이렇게 시나리오를 상업적으로 쓰셨냐고 대놓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재밌으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작품 파트너로 봤을 때 좀 어떤 느낌이십니까? 투샷을 딱 찍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주 되게 묘한 그런 매력들이 있어서 저희도 보면서 놀란 거죠.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게 왜 이제야 만나셨어요? 현장에서도 호흡이 환상이었다는 두 배우. 그들이 맡은 영화 속 캐릭터가 궁금해지는데요. 황정민이 연기한 검사 변재욱부터 살펴보자면 둘이만 보면 혈압부터 올리는 탓에 틈만 나면 죄수들을 건드려 킹욕 검사로 악명 높은 자인데요. 황정민의 연기 인생 최초 검사역으로 신분 상승에 성공하는가 했더니 감옥에 들어가 수없이 맞으며 몸고생 마음고생 검사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성격 아시면서. 평소 꼼꼼한 캐릭터 분석으로 이름난 황정민. 이번 현장 역시 고시 공부를 방불케 할 밤낮 없는 대본 필기로 주변 제작진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집요한 열정? 예, 연기자로서 진짜로 네. 정말 대본이 너덜너덜할 때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디테일하세요. 디테일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예. 강동원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진짜 선배님이랑 반대. 약간 대본이 진짜 깨끗한 스타일인데. 노력 안 해도 되는데. 나 얼굴이 사기꾼이잖아요. 이거랑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라고 영화 대사에 있어요. 자, 바로 이 장면. 머리 쓰면 살치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강동원이 연기한 사기꾼 한치원. 오빠 말투가 꼭 경상도 사람 같대. 펜실베니아 악센트가 경상도 방언이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타고난 말빨 임기웅 변의 달인인 그의 전문 분야는 바로 신분 위조. 필요에 따라 학식 높은 법조인으로 때로는 성실한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불량미 가득한 건달까지. 강동원의 팔색조 같은 매력이 사기꾼 캐릭터의 무한한 변신을 제대로 살려냈죠. 예, 여지껏 영화 중에 가장 상스럽지 않다. 평소에 제가 저 정도의 밝음은 안 가지고 있는 성격인데 술을 엄청 취하면 저 정도 밝음이 나올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즐거웠어요. 못해봤던 걸 막 하니까. 아, 뒤에 보니까 같은 옷 아닙니까 이거? 같은 옷. 같은 옷 다른 느낌. 이제 저는 뺀질뺀질한 애니까 거기 안에서도 좀 멋도 부리고 네. 계속 걷었어요. 아, 네, 저는 걷고 팔도 걷고 다리도 걷고 네. 계속 그런 컨셉으로 갔어요. 동원이는 저게 어울리는데 만약에 내가 저랬으면 농부지 나는. 황정민의 구수한 자태 농부핏이 정말 제대로죠? 여기에 강동원 하면 떠오르는 그것! 바로 주변 사람들을 대두로 만드는 그의 작은 얼굴인데요. 강동원 씨 진짜 얼굴이 작은 게 그 닭다리 이렇게 들어오면 얼굴이 닭다리만 하던데요. 바로 이 장면이죠. 이젠 CD도 모자라 닭다리까지 접수한 강동원의 소두 인증.
아니다 다리가 좀 컸어요. 그래. 네, 닭다리가 좀 큰 닭다리였어요. 그죠. 맞아. 그 닭다리가 네. 그 집 닭다리가 크더라고요. 네. 컸어요. 칠면조였던 것 같아. 닭다리가 아니라. 얼굴 어우 안 크세요. 아니 사람들 겁나 커다란 큰 줄 알아요. 달수 형이랑 같이 있어서 그런가 봐. 오달수 씨 눈물 닦으세요. 뚝. 아파. 잘 들어. 앞으로 넌 네가 가장 무서워하던 인간들을 상대해야 할 거야. 법률 노하우를 총동원해 사기꾼을 세상 밖에 내보낸 검사. 그를 아바타로 삼아 자신의 누명을 벗길 특별한 임무를 지시하는데요. 호시탐탐 검사의 감시에서 벗어날 기회를 노리는 사기꾼. 널 계속 믿어도 되겠니? 과연 검사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화 좋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 많으시길 바라고요.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Love you. 두 배우의 환상적인 호흡 기대해보겠습니다.